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코로나는 잘 이겨내고 계시죠? 저도 맨날 마스크 쓰느라 립스틱이 필요가 없네요. 지금도 이거 아침에 쓴 립스틱 다 지워져 버리고 일단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마 여자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렇게 다 묻어있는 거. 일단 근황 토크부터 시작을 할게요. 어떻게 지냈냐? 송가인이 뭐 하고 있느냐? 전 요새 108배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108배를 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요. 사실 108배는 제가 오랫동안 공황장애와 수면장애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약도 많이 먹었었고 고쳐지지도 않았고 어떤 마음의 심리적인 괴로움, 불안함 이런 것들이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왔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좋은 스님을 뵙게 됐고 아무 어떤 불심이라든지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맨 처음에는 그냥 스님께서 아침에 일어나면 20배만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앉은 자리에서 이제 20번의 절을 했었죠. 그러다가 점차 50번 그러고 108번의 절을 하게 되었는데요. 108번의 절을 하고 한 달 정도 됐을 때 제가 공황장애 약을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108배를 하는 것은 어떤 장소를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뭐 옷을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장비를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절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제가 친구 집을 가더라도 혹은 놀러를 가더라도 개의치 않고 그 자리에서 저는 절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정말 사실은 제가 강의를 출장을 가더라도 그곳에서 제가 절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정말 부담도 없었고 정말 무리 없이 그 내 마음속의 약속을 쉽게 행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108배를 할 수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맨 처음엔 잘 몰라서 이렇게 그 절에서 아시는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커트기 예, 절 한 번씩 할 때 이렇게 찍는 요만한 손가락에 끼우는 걸 주셨거든요. 근데 되게 의식이 되는 거예요. 한 번씩 할 때마다 누르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속으로 세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너무 벅찬 거예요. 되게 언제 50번이 넘어가고 언제 70번이 넘어가고 언제 100번을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튜브에 가면 제가 여러분들도 유튜브 너무 많이 보시고 저도 유튜버지만 예, 제가 왜 그 생각을 못했나 몰라요. 유튜브를 치면 108배에 엄청 많이 검색이 된다. 그걸 검색해서 거기에 따라 나오는 순서대로 절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부터 제가 사실은 108배를 엄청 쉽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았던 거는 108배 참회 기도문이라는 게 있어요. 108번 108번의 절이 모든 뜻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절의 의미, 두 번째 절의 의미, 108번째 절의 의미가 각각 있었다는 건데, 그 절의 의미를 유튜브 중에서 제가 제일 쉽고 또 알아듣기 좀 어려운 설명이 아닌 제가 와닿는 그런 것을 하나를 정해서 매일 아침, 아침이 아닐 때가 또 있어요. 아침을 놓칠 때라든지, 그럼 저녁에도 할 때도 있거든요. 어찌 됐던 간에 그걸 꼭 틀어놓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세 달이 넘게 됐고, 다이어트, 아닌 다이어트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이제 그 전에 봤던 사람과 그 이후에 봤던 사람들은 이제 저를 실감을 하시잖아요. 많이 바뀌었다, 살이 많이 빠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빠졌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뭐 다른 이유는 없고 108배를 꾸준하게 했다라는 이유 말고는 설명이 달리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먹는 것도 뭐 똑같이 먹었고, 저는 또술 한잔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또 술도 먹었기 때문에, 물론 예전보다는 어떤 그뭐 식사량은 줄어들고, 여자의 평생 숙제가 뭐 다이어트기 때문에 똑같이 늘 신경을 쓰지만, 굳이 예전과 다른 어떤 저의 삶의 변화에 있어서는 108배가 있었기에 제가 지금까지 뭔가 변화를 남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제 다이어트요? 그래서 다이어트의 비법이라는 게 108배가 돼버렸습니다. 적극 추천을 해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절을 하다 보니까는 경건한 마음이 생겨요. 네. 근데 제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정말 불교 신자세요. 불심이 아주 가득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어머니 따라 이제 절은 많이 가거든요. 뭐 어디 뭐 이렇게 가끔씩 절을 가시고, 제가 속을 썩이고 막 집안에 대소사가 있고 이러시면 이제 어머니께서 답답하신 마음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절을 가시면은 저를 데리고 가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절을 가도 법당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절하는 게 귀찮아서. 그 정도로 불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고, 절하는 게 귀찮아서 저 법당에 들어가지 않았을 정도로 무지했던, 관심이 노관심 그랬었던 사람이었는데, 사람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는 결국엔 누가 시켜서도 아닌 것 같고, 뭐 힘들었었다면 제 인생에 뭐 어떤 순간이든 죽고 싶었던 순간이 너무, 그건 차차 풀기로 하고요. 그랬을 때 뭔가 종교에 의지를 하려고 했다면 벌써 했겠죠. 근데 그랬던 건 아니었고요. 제 안에 어떤 우러나옴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깊은 우러나옴. 그 우러나옴에서 나왔던 어떤 것들이 제가 지금까지, 뭐 정말 아직까지 얼마 안 되는 얕게 공부를 했지만, 공부를 했다라고도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깨달아라. 내 안에 법 답이 있다라고 늘상 얘기를 해요. 그게 저를 많이 움직이게 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어떤 저의 가치관하고 맞았거든요. 만약에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변할 것이다, 이런 교리였다면 저는 되게 고집이 세고, 그런 걸로는 저를 바꿀 수 없고 바뀌지 않는 성향이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 안에 모든 것이 있고, 너를 변화시키고, 너 안에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너를 돌아보고, 너를 알려면 네 안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자꾸 공부할수록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천수경 같은 것도 이제 우리가 보잖아요. 천수경. 네, 천수경 같은 것도 있는데 어렸을 때막 많이 배웠잖아요. 많이 막 장난으로 뿅!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막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천수경의 첫 구절이었었어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게 왜 천수경에 있지? 너무나 이제 아무 뜻 없이 읽었던 건데 이 뜻이 뭔지 제 스스로 찾고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마지막까지 정말 그 밤새 공부했던 때가 대학원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대학원 졸업할 때 졸업시험 볼 때였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이렇게 공부를, 물론 강의 준비, 교환 준비할 때도 공부했지만, 이렇게 빠져가지고 미친 듯이, 열의에 차서 집중해서 막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공부를 해본 적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책도 좋아하고 글 쓰는 것도 좋아하는데 만사 귀찮아서 다 손을 뗐거든요. 근데 108배를 하고 난 이후 많은 변화를 저에게 주게 됐네요. 요즘 저의 근황을 좀 얘기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108배부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공감대의 형성이 될수 있는 것들을 많이 컨텐츠를 찾아서 해보고 싶고요. 제가 지금 추구하는 뭐 유튜브는 되게 그냥 굉장히 자연스럽게 요즘은 되게 막 익사이팅하고 완전히 뭐 굉장히 세팅된 그리고 굉장히 전문가적인 그런 유튜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굉장히 내추럴하게 그런 영상도 좀 소소한 일상적인 영상 그리고 어떤 소통이 방송 스트리밍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을 줄수 있게 그런 영상도 좀 하고요. 컨텐츠는 많은데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정리는 옛날에는 되게 완벽주의자 성격이었거든요. 정리를 탁 해가지고 진짜 완벽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차츰차츰 하면서 정리를 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합리화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럼 그렇게도 또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도 또 좋지 않을까. 안 그러면은 예, 또 세월아 네월아 또 어느 세월에 또 갈지도 몰라서 그렇고요. 제가 뭐 아프리카 TV도 그렇고 비구 라이브도 그렇고 태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방송을 여러분들과 만났었는데 일단 라이브 방송은 어느 플랫폼에서 할지는 아직 결정 못했지만 아프리카 TV는 안할것 같습니다. 네, 아프리카 TV는 안할것 같고요. 송가의 오늘 영상의 어떤 주 얘기는 어떻게 지냈냐? 108배 하면서 지냈다. 코로나를 어떻게 이기고 있냐? 108배 하면서 지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108배가 꼭 어떤 절, 불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어떤 하나의 운동과 수양의 효과로 또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만나는 날까지 여러분 또 건강하시고요. 또 좋은 만남, 또 상큼한 또 송가이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전 이만